안녕들 하셨습니까? 너무 소개가 거창해서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감개무량. 그래서 저희 다 함께 성호 굽고 오늘 첫 번째 시작 기도는 저희가 다 함께 성서를 읽는 것으로 출발할 터인데, 그리고 오늘 강의의 마지막도 성서로 마무리 지을 텐데,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아무쪼록 정말 주님께서 정말 우리 인류가 함께 겪는 이 어려운 날들 정말 조속히 당신 자비로 품어주셔서 저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화면을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시는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 때의 일을 생각해 보아라.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도 바로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를 만나 모두 휩쓸려 갔다. 그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홍수를 만났는데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맷돌을 달고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이렇게 너희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있어라. 만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고 있다면 그는 깨어있으면서 도둑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도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늘 준비하고 있어라. 서성박 네거리 순교 성지 영성 특강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의의 오늘 주제는 대림절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제 강의록 다 받으셨습니까? 강의록 좀 죄송합니다. 제 강의로 여러분들이 받아 쓰시는 거가 늘 수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제 강의로 상당 부분을 그냥 통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니까 글씨가 좀 종이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이면 이렇게 양면을 활용했는데 글씨가 좀 작은 것만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혹시 이 강의록을 중심으로 저와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서 혹 이 강의록 이외의 이야기 안에 좀 더 보완해서 넣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그때만 이렇게 좀 적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학창시절에 받아 적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제 강의 때는 제가 강의록을 다 나눠드리는 시간을 갖는데 거의 다 받으신 것 같으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강의의 주제는 대림절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마치 대림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고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대림절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다가오는 구세주의 탄생 성탄을 준비하는 시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매일의 삶 한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끝날에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완성하시고 우리 모두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최후의 승리로 이끌어 주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희망하고 예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고 보면 특별히 이 대림절은 다른 전례주기와는 다른 특성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에, 우리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과거,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미래, 다시 오실 주님. 그래서 그리스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충만케 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기간 동안에 이 충만한 기다림을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적인 변화들을 통해서도 세상의 그 희망을 드러냅니다. 오늘 정화산 기념경당에서 모처럼 미사를 하신 경우라면 대림 시기에 들어서서 이전 연중 때와는 좀 다른 차이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정화산 기념경당 안에 제대 앞을 장식해 놓고 있는 모습이죠. 둥근 것은 대림환이라고 하고 대림초 네 개의 촛불을 가져다 놓고 있습니다. 대림환이 둥근 것은 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과 마침이 없는 것처럼 하느님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개의 촛불, 대림초는 대림 4주간을 의미하겠죠. 그러면서 성탄 시기의 절정을 향해서 단계적으로 밝아져가는 광명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대림환, 대림초의 의미는 어둠과 죽음이 아닌 빛과 생명이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희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사실 있죠. 오래된 교우분들은 대림 시기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전례 안에서의 변화를 쉽게 감지합니다. 연중 시기에 사제들은 제의를 녹색으로 입지만 대림 시기에는 보라색 제의를 입습니다. 이 제의색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회개와 보속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이 대림 시기의 교회는 이러한 외적인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기다림의 자세를 더욱 성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대림절, 기다림이라는 뜻입니다. 대림 그 자체가. 과연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기다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사실 기다림이란 그리 쉬운 태도가 아니겠죠. 적어도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사람들이 어떤 커다란 공감을 갖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림을 시간의 낭비로 간주하기도 하죠.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기본적으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움직여 하죠. 뭔가 해야지 라고 주문하죠. 내가 변할 수 있는 인물임을 보여줘야지. 그리고 거기에 그저 앉아있지 말고 뭔가 하라고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다림은 어쩌면 그들이 있는 곳과 그들이 가고 싶은 곳 사이에 흔히 표현하듯 불쾌한 사막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장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하여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오기를 더 기대하겠죠. 그리고 특정한 우리의 상황에서 기다리면 우리가 그것을 매우 두려워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감정 중에 하나는 사실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적인 감정을
직면하기를 두려워하죠. 또는 자신에 대한 타인에 대해 두려워하는 관습을 갖습니다. 그리고 역시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워합니다.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속성상 전부 기다립니다. 미래도 기다려야 하죠.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는 곳에서 빠져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내 여기서 도망칠 수 없다면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는 기술은 아주 단순합니다. 싸우는 겁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 무엇인가를 극복하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자폭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많은 파괴적인 행위들은 우리에게 해를 줄지도 모르는 어떤 것의 두려움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화를 내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그리고 사회는 각자의 입장에서 흔히 요즘 이야기하는 진영의 논리를 개발하죠. 국가는요, 상대적으로 방어 기제를 발동시킵니다. 그것의 보다 구체적인 표현은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하는 거죠. 모두가 예외 없이 상처받는 것에 두려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행동하는 것은 얼마나 큰 유혹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다 말고 화를 내고, 기다리다 말고 싸움을 걸고, 기다리기에 지쳐서, 아니 기다리면 곧 내게 상처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니까 선제적으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연히도 세계 태권도 연맹의 젊은이들이 교황청에 가서 교황님 앞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의 태권도 시범은 옛날에 국기원에서 하는 그냥 일반적인 태권도 시합 수준이 아닙니다. 일종의 예술적 차원입니다. 그래서 무도 예술이라고 하는데, 무도의 한자는 화면에는 띄우지를 못했습니다만 칼이 두 개가 맞부딪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칠 지자입니다. 한자로 싸움을 그치는 것이 무도의 기술이다 이러는 거거든요. 교황님 앞에서 젊은이들이 무도 예술을 그 공연을 끝내고 나서 플랜카드를 촥 펼쳤는데 놀라운 슬로건이었습니다. 그 슬로건은 이랬습니다. 평화가 승리보다 소중하다. 평화가 승리보다 소중하다. 요즘의 트렌드와는 사뭇 다른 용기 있는 발언입니다. 더 많은 무기를 비축 하고 전쟁을 불사해서 이기는 것만이 내게 평화다라고 주장하는 세태와는 전혀 다른 태도인 거죠. 사실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의 흐름을 더해주지는 않습니다만 그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사람들은 기다리기를 힘들어하는가?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사회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흔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평화가 승리보다 소중하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먼저 쏘아 올리는 거겠죠. 한마디로 우리가 두려워할수록 사실 기다림은 더욱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다림은 쉽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가서 질문을 합시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기다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루카복음 1장과 2장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루카복음 1장과 2장은 우리에게 하느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의 성찰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하느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루카복음 1장과 2장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는 지가리아와 엘리사벳, 마리아, 시메온, 안나 등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루카복음 1장과 2장 정도의 내용은 우리가 굳이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잘 아는 대목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루카복음서의 첫 장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이 실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아까 지가리아가 나왔죠. 이제는 또 누가 나왔습니까? 이제 벌써 성모님이 나왔습니다. 엘리사벳과 성모님의 만남의 이야기도, 저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명화를 감상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이없죠. 루카복음서에 말씀드린 대로 첫 장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가리아와 엘리사벳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마리아와 안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루카복음서의 첫 장면은 모두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알릴 좋은 소식이 있다. 그래서 지가리아와 마리아, 시메온과 안나는 무엇인가 새롭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기다리고 있던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시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희망 그 말씀에 있사오니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려옵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이스라엘이 야훼를 기다립니다. 인자하심이 야훼께 있고 풍요로운 속량이 그에게 있으니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하십니다.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노래가 전체 히브리인들에게 울려 퍼집니다. 루카복음 1장과 2장하고 물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에 출연했던 분들이 예언자들이십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도 또 집중하지도 않다고 해서 그들을 실책하기도 하죠. 그래서 마침내 기다림은 충실하게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작은 모임인 남은 자들의 자세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언자 스바니아는 내가 길을 못 피는 가난한 사람들만을 내 안에 남기리니 이렇게 살아남은 이스라엘은 야훼 이름만 믿고 안심할 것이다. 이렇게 살아남은 이스라엘은 야훼의 이름만 믿고 안심할 것이다. 그들은 억울하게 속일 줄도 모르고 거짓말을 할 줄도 모르며 간사한 혀로 사기칠 줄도 모른다. 이들이 정화된 남은 자들이고 기다리는 신실한 백성들입니다. 엘리사벳과 지가리아, 마리아와 시몬이 남은 자들을 대표하는 셈이죠. 그들은 기다리고 경청했으며 희망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의를 두 가지 관점으로 돌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러면 기다림의 본질은 뭔가? 둘째, 기다림의 실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다려왔으며 우리는 어떻게 그들과 함께 기다리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기다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기다림은 루카복음서의 첫 장에 나오는 사람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약속에 대한 감각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루카복음서 1장 13절 그리고 1장 31절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지가리아, 내 아내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 너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들을 기다리게 해준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서 씨앗처럼 자라기 시작하여 일하고 있는 어떤 것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만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시작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어떤 것으로의 움직임이 아니라 이는 항상 어떤 것에서 그 이상의 어떤 것으로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가리아, 마리아, 엘리사벳은 그래서 그들을 살찌우고 먹이고 그들이 있는 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약속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기다림의 본질입니다. 둘째로 기다림은 활동적인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약속을 갖고 그 약속 안에서 스스로를 살찌우고 먹이고 그들이 있는 곳에 머물 수 있고자 노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의 기다림이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활동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우리의 묵상을 이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다림은 바깥에서 결정된 그 어떤 것이 안으로 들어와 주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래야지 기다림이죠. 나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관습적으로 생각하는 기다림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늘 우리에게 소극적이고 희망이 없는 상태의 것이라고 단정짓게 됩니다. 막연하니까. 만일 버스가 늦는다면 우리는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단지 거기 서서 기다려야만 하겠죠. 누군가가 그저 기다리라고 말할 때 흔히 사람들이 느끼는 짜증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말들은 우리를 수동적이게 하죠. 허나 성서에는 이런 수동성이 전혀 없습니다. 기다림은 아주 활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것은 비밀을 준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비밀은 씨앗이 심어져서 무엇인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비밀스러움입니다. 그래서 활동적인 기다림이란 내가 있는 곳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내가 그곳에 존재하기를 원한다는 확신으로 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그 순간에 존재하는 사람이고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셋째로 기다리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다림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인내라는 말은 우리가 있는 곳에 기꺼이 머물고 그곳에 감추어진 무엇이 그 자체로 우리에게 말해주리라는 믿음을 갖고 진정으로 그 상황에 기꺼이 머무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없는 사람은 진정한 것이 어떤 다른 곳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비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는 사람은 용기 있게 그들이 있는 곳에 머뭅니다. 인내하는 삶이란 현재에서 활동적으로 살고 거기에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기다림이란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치 어머니가 모태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현재의 순간을 살찌우는 것을 뜻합니다. 지가리아, 엘리사벳, 마리아는 그 순간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천사의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깨어있었고 두려워 마시오, 무엇인가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라고 말을 건네는 그 목소리에 주의 깊게 깨어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이란 기다림이란 미래를 향해 또한 열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로 인하여 아주 구체적인 것을 기다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미래를 향하여 열려진 기다림을 어렵게 합니다. 예컨대 직업을 갖기를 원하고 날씨가 좋아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기다림은 그런 바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대개의 기다림이 미래로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갈망하던 것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은 기다림을 더 어렵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램이라는 것이 어떻게 두려움과 연결되어지는지 그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허나 즈가리아, 엘리사벳, 마리아는 바램들로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희망으로 차 있었습니다. 희망은 바램과 아주 다른 것입니다. 희망은 무엇이 채워질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속에 따라 채워지는 것이지 우리의 바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희망은 항상 미래로 열려져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바를 그냥 두고도 희망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자신의 삶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자, 따라 하십시다. 따라 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바라는 바를 그냥 두고도 희망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자신의 삶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 강의록에도 적혀 있는 것처럼 자신의 기대를 넘어선 어떤 것이 진정으로 새로운 무엇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 바라는 것을 한쪽으로 젖혀둘 때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활동적인 것이고 그 시간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고 그 시간 안에 자신을 살찌우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바램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루카복음 1장 38절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로 마리아가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나는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허나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의 기다림이 모든 가능성으로 열려져 있다는 것을 아주 깊이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가능성들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조심스럽게 오히려 들은 것을 믿었고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것임을 신뢰했습니다. 미래를 열어놓고 기다린다는 것은 삶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상상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미래에 대한 변화를 포기하고 하느님이 우리 삶을 규정하시며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소결론으로 영성생활이란 다른 의미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 안에서라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일어나고 그 새로운 것은 우리 자신의 기대나 환상을 넘어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매 순간에 활동적으로 존재하며 기다리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잠시 저를 보십시오. 오늘 사승원 신부님이 시작에 앞서서 저를 소개할 때 서성은 밤 네거리 순교 성지, 지상은 역사공원, 지하는 정화상 기념경당을 비롯한 문화복합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사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내 함께 했던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셨죠. 사실 2011년 7월에 교회가 정부와 시 그리고 자치부에 이 사업을 제안하고, 왜? 사실 이 공간은 주차장을 리모델링한 장소거든요. 거의 같은 수준으로 또 다른 저 건너편 지하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쓰레기 재활용 집화장입니다. 그 건너편에 지금 우리가 자리하고 있었던 이 공간이 사실은 주차장이었다가 나중에 청소차 차고지로 쓰고자 하는 자치단체의 발표가 진행되어질 즈음에 교구장이신 영수정 추기경님께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국가공식 처형 터였죠. 그래서 이 장소는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순교지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 이 장소성과 역사성을 고려해서 부디 이 장소가 시민사회를 포함한 우리 신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곳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쓰레기 재활용 집화장에 이어서 청소차 차고지로까지 사용되어지면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없을 테니까. 그게 2011년도 7월 24일인데 사실 2021년도 7월 24일 지금 이제 한 7개월 정도만 지난 정확히 만 10년의 세월입니다. 경의선이 지나가고 있죠. 경의선 이격거리를 포함해서 그 땅은 그야말로 철도시설관리공단이 관리청이었고 본청은 국토해양부였습니다. 건너편은 일반 근린공원이었으니 당시 자산관리공사가 관리청이었고 기획재정부가 본청이었습니다. 물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103위 순교자 시성식을 앞두고 현양탑 지금 공원부지에 현양탑 부지를 매입하시고 현양비를 세우시고 서울시에 기부 체납해 나서 어떤 면에서 일정 공간 우리의 권리가 없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국가 소유지였던 이 땅에서 땅을 가지고 오고 예산을 확보하고 건축을 진행케 하고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을 뽑아 양성하고 또 각종 프로그램과 또 다양한 전시들을 지속시켜 나가는 이 노력들이 10년 동안 멈춰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교구장님께 관련된 업무 보고를 드리면 물론 그 성과에 따라서 기뻐하시고 때로는 일이 멈춰지는 위급한 상황이 되어지면 안타까워하시고 하면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원신부 원신부 하느님께서 계획하셨고 순교자들께서 도우셨으니 끝내 이 일이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가라는 뜻이겠죠, 그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두세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대로 멈춰 서는 거구나. 여태껏 해왔던 이 모든 노력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겠구나. 정말 낭패겠구나. 너무 버겁구나. 그런데 찾아뵈면 신기하게도 저한테 하셨던
늘 하셨던 말씀, 원신부 원신부 하느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살자. 하느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살지. 인간의 자기 계획으로 다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었겠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경험하는 모든 일들 안에서 정말 하느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하느님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스스로 경험치 않으면 그 은혜로움이 없으면 절대 일해 나갈 수가 없다. 그리고 분명 이 일은 하느님께서 계획하셨고 순교자들께서 돕고 계신 원신부야, 너는 나도 마찬가지지만 너는 그 경험했잖아. 저한테 너는 그 경험했잖아. 너랑 나랑은 알잖아. 하느님이 어떻게 이 일을 보살피시는지. 너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이 가능한 일이 아님을 너는 깨달았잖아. 그래서 그건 한 가지. 하느님이 계획하셨고 순교자들께서 도우셨다. 거기에 전적으로 승복. 그래서 그야말로 오늘 기다림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모든 시간에 내 자신을 헌신하고 또 그렇게 헌신하는 동안에 제가 그 안에서 살찌워지고 바울의 사도의 말씀이 용기가 되어질 때가 없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믿음만이 오로지 내게 희망입니다. 바울의 사도께서 그러셨고 참 놀라운 발언 아니겠습니까? 하느님께 대한 믿음만이 오로지 내게 희망입니다. 하느님은 이미 내게 좋은 것을 주고자 예비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끝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춰설 수가 없었던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겠느냐고 바울사도 그러지 않습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매입니까? 무엇입니까? 40대를 세 차례를 맞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정말 권투 경기장에서 권투 선수가 복싱을 하는 그 마음으로 뛰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마라톤을 하는 선수들이 마라톤을 뛰듯이 자신의 인생을 살았다고 바울의 사도는 서간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또 그가 했던 말씀 하나 정말 뼛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가 굴복하지 않고 끝내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느님께 드리는 믿음. 그것이 내게 여전히 희망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어쩌면 그런 자, 이야기를 계속해보죠. 오늘의 묵상 안에서. 그렇다면 기다린다는 것은 어떻게 기다리는 것일까? 기다림의 실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서 구절 중 하나는 루카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했듯이 우리도 함께 기다리도록 제안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한 곳에 왔고 서로의 힘이 되어주며 기다렸습니다. 몇 줄을 제가 건너뛴 겁니다. 우선 마리아의 방문은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이 대목은 중요합니다.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주셨는데 이 두 여인의 만남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만남으로 인해서 엘리사벳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
그녀의 아이가 기뻐 뛰었으며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기다림을 확인해 주었죠. 그런 후 엘리사벳이 또한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라고 기쁨에 넘쳐 말합니다. 그러니 뭡니까? 이 두 여인은 서로에게 기다림의 공간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다릴 만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서로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의 모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한 것을 끌어올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서로 힘을 북돋고 축하해주고 확인시켜주는 공동체 안에서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한 확증과 약속에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그럼 몇 줄 건너뛰겠습니다. 모든 크리스찬 공동체의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본 분을 위해 기다리는 공간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이미 본 분이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위한 기다리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크리스찬 공동체의 대단히 중요한 본질적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발생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 우리의 만남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 일상 안에도 적용되어질 겁니다. 크리스찬 공동체는 소중하게 우리 안에 살아있는 불꽃을 꺼지지 않게 보존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좌절과 방황과 어둠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으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미움에 휘말려 있더라도 감히 하느님을 사랑의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마 그것 때문일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과 혼란 그리고 고통에 휩싸일지라도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것을 함께 고백하고 서로에게 확신시켜줍니다. 함께 기다리며 이미 시작한 것을 양육하고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는 것. 크리스찬 공동체만이 아니고 이것은 결국 결혼의 성소이고 우리 공동체의 성소이고 우정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기다림은 언제나 말씀에 깨어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어떤 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고자 한다는 지식 안에서의 기다림이죠. 문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하는 점이 다른 것입니다. 몇 줄 건너뜁니다. 유대인 작가 시몬누 베이유는 기대감 안에서 인내 있게 기다리는 것이 영성 생활의 기반이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세상 종말에 대해 말씀하실 때 기다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거슬러 싸울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지진과 가난이 범람할 것이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것이며 그분은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아니다 여기에 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모든 이들이 혼란에 빠질 것이고 많은 이가 속아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나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하느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라. 그리하여 일어날 모든 사건에서 깨어 공동체와 함께 하느님의 현존 안에 믿음과 신뢰로 설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기다림의 태도이고 우리로 하여금 혼돈의 세상에서 영적으로 살아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서서히 결론으로 가볼까 싶습니다.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것처럼 기다림은 삶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은 보다 충만한 것을 그리는 아쉬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문턱에 들어선 대림자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기다림을 하느님의 차원으로 이끌어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이혜인 수녀님 자신의 시집에서 이 대림을 이렇게 노래한 바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 한 수 읽어볼까요? 시작! 지상이 만원이니 지하로 갈 수밖에 없다며 위로 아래로 세기를 만들어도 실은 무엇 하나 제대로 뚫리지 않는 듯한 이 땅에 당신은 길이 되어 오셔야만 합니다. 당신은 길이 되어 오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십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우리의 삶 한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습니까?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예수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대로라면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비참과 불의의 이 세상을 완성하는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보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처음 복음의 말씀 루카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을 읽었습니다만 우리에게 당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참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깨어있어야 할 순간들이라면 그분 역시 평범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실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성취되는 구원의 방법을 성서는 하느님의 구원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이발을 공자의 모사제의 성사제천이라는 말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꾸미는 것은 사람에게 있으나 성취 여부는 하늘에 달려있다 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이 영성 강좌를 시작하면서 들은 복음은 바로 오늘이 이 하느님의 구원 경륜의 시작을 기다릴 뿐 아니라 준비하는 때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실로 많은 실패의 터널을 지나갑니다. 설사 이것이 우리들의 지난 시간의 것이었다 말할지라도 언제든지 앞으로도 실패의 위험이 있음을 우리는 무시하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실패의 위험 속을 거닐고 있다 하더라도 분명 우리의 인생은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의 때이고 우리 인생이 지속되어지는 이 시간은 분명 구원의 때입니다. 그렇게 이 나날들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숨쉬고 매일매일 거듭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루카복음 21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이 세상이 멸망과 파멸의 때를 맞이하게 될지라도 그때가 곧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오는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날이 닥칠 때에 사람의 아들 앞에 머리를 들고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신문을 펼쳐보면 언제나 절망적인 사건들을 봅니다. 전쟁의 위협이 있고 빈부의 극심한 격차가 있고 이데올로기의 혼돈이 있고 윤리도덕의 곤두박질이 있고 그리고 결코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고 우리에게는 닥치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장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만큼 우리는 불안한 생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지금까지 그나마 무탈하게 살아왔다는 감사할 일입니다. 저희 부순이 되신 저희 아버님이 6.25 전쟁을 겪으셨겠죠. 저희 어렸을 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 이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전쟁이 끔찍했나? 어린 여동생이랑 서울에서 공부를 하다가 충청도 고향까지 피난을 내려갔는데 동네에 도착을 하니 전부 동네 분들이
무릎을 꿇고 다 포승줄에 묶여있더라는 거죠. 동네 들어서자마자 제 아버님이 그 당시 고등학생 또 고모가 어린 이제 여학생인데 같이 무릎을 꿇었는데 전부 총으로 다 죽이기를 시작하는데 저희 고모 때까지 오니까 어린 고모가 그냥 기절해버리고 말고 그 바람에 살았다. 그 바람에. 차마 못 죽였던 거겠죠. 근데 지금까지 저도 여러분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설사 우리의 삶이 평범함으로 지속되었던 삶이라 할지라도 소시민적 삶으로 지속되었다 할지라도 사실 이 삶을 지탱하고 지속할 수 있었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린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가끔 젊은 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지껏 살아보니 한 해, 아니 하루를 앞서 산 인생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삶을 지탱한 노력이, 그 삶을 지속해왔던 그 자신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살아보니 나보다 하루를 더 살던, 한 해를 더 살던 모든 인생이 대단해 보입니다. 설사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날들이 아직 남았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정말 대단하셔요? 그렇죠? 어떻게 사셨어요? 살다 보니까 이제 내 몸에도 한계가 와서 제가 우리 신부님들한테 30대에는 전혀 병원에 발걸음 한 적이 없더니 40대에 들어서는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고 50대에 들어서니까 수술을 받더라. 이제 60에 가까우니 이젠 돌연 더 이상 쓸모없는 것들이 있어서 수술하면 되겠냐고 하니까 그건 수술해도 안 되고 그냥 이젠 잘 다독거리면서 오래 쓸 수 있으면 쓰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다 그렇게 삽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어머님 묘를 해드렸는데 그 옆에 할머니 묘가 있어서 묘 뒤에 쓰여진 연도수를 보니까 정확히 어머님 작고하시기 30년 전이더군요. 정확히 했어요. 그리고 저 또한 30년 후에 그 자리에 가겠죠. 30년이 한 세대라는 것을 돌연 그것으로 깨닫기도 합니다. 어느덧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고 우리 역시도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무엇인가를 더 쌓아 올리는 노력이 아니라 자신을 비워가는 시간의 노력이 훨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온몸으로 느끼고 가는 겁니다. 우리 제가 절두산 순교 성지에 있으니까 젊은 신부님들이랑 같이 생활합니다. 어느 날 젊은 신부님들이 교구에 이런저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속상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언가를 토로하기도 하는데 돌연 예전에 제가 우리 젊은 신부님들 연회에 있었다면 저도 같이 열받아서 한마디를 못했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에 요동침이 없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동안에 신부님들이 저의 반응을 좀 보고 싶어서 쳐다보더군요. 근데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신부님들 미안하다.
신부님들 연명 같았으면 나 또한 흥분 했어야 하는 거인데 이제 이만큼 살아오고 나니 그리고 이젠 정말로 마지막 한 통 남았거든요. 은퇴를 제가 은퇴를 이제 마지막 한 통 남겨놓고 있다는 말을 하면 대부분 놀랐는데 여러분들은 안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서랄까 이제는 그런 것들에 안타까워하지 않는 것은 아닐지라도 자유로워졌다고 할까? 더 이상 매이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내려놓은 것일까? 몰라도 분명 자유로워져 있습니다. 어느 날 총대리 주교님실에 업무 보고 차 매달 들어가니까 업무 보고를 들어가니 총대리 주교님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바쁜 신부가 왔어.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대요? 아휴, 임기 있는 신부가 임기 없는 주교님 앞에 어찌 바쁘다고 하겠습니까? 이제 그만큼 제가 여유가 생긴 거죠, 그죠? 그때 주교님, 짜식이. 그래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하루를 더 산다는 것은 결국 그 끝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소리. 지금 우리의 현재 내 자신이 어떤 세월을 감당해야 할지 어떻게 마무리 져야 할지 그리고 매일 미사할 때마다 제 입방 제대 위에 이렇게 신부님들 돌아가신 신부님들 사진으로 만들어 놓은 달력들을 보면서 천지를 누설해서 우리가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대충 보니까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 우리는 50년 안에 절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 천기를 누설하는 건데 우리 사실 50년 후에도 여전히 이 땅이 남아있을 것을 생각하면 원치 않죠. 아, 50년 안에 데려오고 갈 테니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자, 익히 잘 아시는 것처럼 불가의 출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지 짐을 싸서 멀리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속깊은 뜻은 정말 다른 차원입니다. 자신의 이기와 오욕을 떠나 본래의 자아를 찾아 얻습니다. 그것이 출가의 본래적 의미인데 사실 그 의미에 충실하지 못하고 출가가 아닌 때가 있죠. 그 경우를 사실은 한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말만 뒤집으면 출가가 아니라 가출. 출가의 본래적인 목적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대림 한 주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반성하고 참으로 믿어야 할 것과 희망해야 할 것 그리고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참으로 용기 있게 그 실천을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끝으로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내신 서간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오늘 대림절 기다림의 영성을 주제로 한 영성 강의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에도 우리 다 같이 마지막 기도 성어 극부 읽을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께서는 여러분의 사랑을 키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굳건해져서 우리 주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날 우리 주 아버지 하느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